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4파트 건축법령을 할 차례죠. 우리 교재 227조 건축법령. 이 건축법령은 7문제가 출제되는 중요한 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본 시험에서는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본 시험장에서는 점수화시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전략적으로 좀 중급, 하급, 이 정도는 좀 마치겠다. 특히 학급 마치겠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문제라면 3문제, 4문제 마치겠다라는 각오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하고요. 다음에 핵심 이론 요약집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반복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228조 용의청에서는 꼭 시험에 나온대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 대선, 지역 구조부, 도로, 지하층. 여기서 출제가 되었다.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용어,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건축물 이전하는 거, 이전했다. 포인트 잡고.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맞죠? 이 건축법령상. 적용 대상 행위인 건축. 건축물을 건축한다 할때 건축. 이 건축이란 것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 증축하는 것, 개축하는 것, 재축하는 것. 그리고 이전하는 행위. 이것을 건축행위라 하죠. 고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것이죠. 31회 때 나왔던 건데 아주 쉽게 나왔어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요. 2번. 고층 건축물. 이 고층 건축물 뭐냐?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이 건축물의 층수가 명확하지 않는 것들은 건축물의 높이를 재가지고 4m마다 일계층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30 곱하기 4m 하면은 얼마예요? 3, 4, 10, 120이죠. 이걸 기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을 하는데 이 양자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고층 건축물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권 아니에요. 자, 고로 2번이면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다. 틀렸죠? 이거가 틀렸어. 30층 이상이거나, 이거나, 그래야 돼. 이거나, 이상이거나. 그래서 틀렸다. 3번. 마지막에 재축에 해당한다? 재축. 이 재축에 해당하려면은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 천재 지변 재해가 발생해서 멸실되었다? 멸실된 그 대지 내에다가 종전 후. 종전 후 연면적 합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죠. 축조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대비 동수가 높이가 층수가 좀 어느 하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재축을 하죠. 이게 중요해. 그러면 종전 후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더 크게 됐다. 그럼 뭐가 될까? 신축으로 바뀌죠. 신축. 그래서 자, 3번 가다 보면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 합계를 늘려버렸다. 늘렸다. 더 크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럼 뭐가 될까? 재축 틀렸죠? 신축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요. 4번. 이전. 이 이전의 뜻 중요하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안에 건축물이 있었다.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있다. 주요 구조부라는 게 뭐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내기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런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거, 이걸 이전이라 하죠. 그래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고 옮기면 이전 아니에요. 해체하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전 아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4번 내력벽 갖다 줄까 봐요. 내력벽은 여기 주요 구조물의 일종이죠. 그래서 내력벽을 해체했다 그 말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전에 해당한다 틀렸어. 해체해버리면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전이 되려면은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치로 옮기는 거 그래야 되죠. 자, 4번 틀렸고 5번 이 기종건축 있는 대지에서 건축으로 내력벽을 증설했다. 이 내력벽을 증설했다 이 말은 대수선이 돼요. 대수선. 이 대수선을 하면서 건축면적을 늘렸다. 건축면적을 늘렸다. 이것은 뭐가 될까? 증축이 돼요. 그래서 대수선 하면서 증축까지 했다 그러면 대수선은 증축으로 흡수돼서 증축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대수선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해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해설을 꼼꼼하게 봐 두실 것. 이 229페이지, 230페이지 해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본 시험에 3문제 맞히리라 생각합니다. 넘어가시고 231페이지 2번 보죠. 2번 취호 구조부,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취호 구조부를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거죠. 내기 바보 지조 이거. 자, 2번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모두 고르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것을 알아야 해당하지 않냐는 것을 찾아낼 수 있죠. 일단 해당한 것 찾아봅시다. 지붕틀, 여기요. 지붕틀, 주계단. 근데 사익기둥 할 때 사 없죠. 여기 사. 그래서 주요 구조 아니고 최하층마다 할 때 최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요 구조부 아니죠. 두 문자 이게 꼭 보여야 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머릿자에. 그래서 이 머릿자에 이거 안 보이면 주요 구조부 아니니까 지극과 리을만 주요 구조부 아니다. 그래, 자금보도 주요 구조부 아니고 차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익기둥도 아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5개의단도 아니고요. 자, 3번 용어,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보시면 이 내력벽을 없는 거 더 만들어 넣었다. 증설. 있었던 걸 뺐다. 해체. 그때는 면적의 값이 됐어야 되죠. 그리고 바로 대수선이 되는 경우 또 있죠. 그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조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한다. 그때도 대수선이다. 내력벽의 벽면적을 수선하고 또는 변경할 때 그 면적이 30조미터 미만이면 대수선이 아니고 일반 수선에 불과하다. 고로 1번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조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수선이 되려면 30조미터 이상은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건축물의 뜻을 아셔야 되죠.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인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축물에 붙어있는,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은 담장, 등도 포함되죠. 분리되어 있으면 공작물로 바뀌지만. 그리고 지하에 고가의 공작물 중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거, 공연장 이런 것들이 다 건축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1번, 2번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이 설계도서라고 하는 것은 공사용 도면으로서 구조계산서 시방서도 설계도서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4번 막다른 도로 가다가 막히면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그 넓이가 2m만 돼도 건축상 도로로 인정되고 10m 이상 35m 미만이면 그 넓이가 바로 3m 이상은 돼야 되고 그래야 건축상 도로가 되고 35m 넘는다 그럴 때는 6m 이상은 돼야 되죠. 다만 도시 아닌 읍면적은 4m만 돼도 되죠. 이렇게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넓이는 막다른 도로가 건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5번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통과하죠. 정확하죠. 자, 그러면 예상 문제 1번 풀어볼까요? 건축법령상 대지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법상입니다. 우리가 대지의 용어를 정비법에서도 접하게 되고요. 건축법에서도 접하게 되는데 이 정비법상 대지의 뜻이 그렇죠. 정비법은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게 뜻이에요. 그런데 건축법은 다르죠. 건축법상 대지란 할 때 하나의 대지란 말이에요. 하나의 대지 면적이 특정돼야 그 면적 대비 건폐율 측에서 건축 면적도 확보하고 그 대지 면적 대비 용적률 측에서 연면적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의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일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도 자 2번 보면 하나의 건축물을 둘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 토지를 합한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죠. 3번 각 필지 지번 부여지의 다른 경우라도 각 필지 지번 부여지 서로 다르면 합병은 불가능하죠. 그런 필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그리고 소유권의 관리관계와 같은 그런 땅이다, 필지다. 그럴 때는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합병 불가능할지라도. 그리고 5번 볼까?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필지 소유권과 소유권의 관리관계와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서로 연속되지 않아서 합병은 불가능할지라도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2번 다중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 일단 다중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일단 16층 이상의 건축물 다 다중용 건축물입니다. 16층이 아니더라도 바닥면적 합계 5층 정도 이상의 큰 6가지는 또 다중용 건축물이 되죠. 문종판 운이수 이게 떠났으면 좋겠는데 문종판 운일석. 그래서 문종판 운일석 그랬으니까 1번은 아니죠. 1번. 자, 관광시설은 아닙니다. 그게 해설을 보면 바닥면적 합계 5,000점대 이상의 문, 종, 판, 운, 의, 수 이렇게 있죠. 이것 좀 봐두시고. 다만 이 문화 및 집회설 중 동물은 식물은 절대 다중형 건축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 3번. 건축법령상 용어 정의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겁니다. 1번. 초고층 건축물하고 고층 건축물 달라요. 아까 고층 건축물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이 있죠.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50층에다가 50에다 높이 4m, 4m를 곱하면 얼마? 200이죠.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초고층 건축물 되죠. 그래서 1번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틀려서 50층 높이가 200m
이 양자 하나의 것만 충분한 초고층을 주면 되죠. 그래서 1번은 고층은 충분이니까 틀렸죠. 2번 맞죠? 아까 했고요. 3번. 조금 전에 했는데 왜 3번은 틀렸을까? 3번은 해당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2에 건축물 딸린 시설물인 대문 담장도.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2가 건축물이에요. 2에 딸려 있는 뭐 담장이 있다든가 굴뚝이 있다든가 굴뚝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어. 해당한다 그래야 돼요. 특히 지붕과 기둥, 과자가 중요해. 지붕이 필수적이다. 지붕과 기둥이 있어도 건축물이 되고, 지붕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 되고, 지붕, 기둥, 벽 세 가지가 있어도 돼. 근데 기둥만 있었다, 벽만 있었다, 기둥하고 벽만 있고, 기둥만 있다, 건축물 아니에요. 벽만 있다, 건축물 아니에요. 기둥하고 벽만 있고 지붕 없다. 그러면 건축물 아니죠. 뭐가 꼭 있어야 되냐? 지붕. 지붕하고 기둥이 있어도 건축물 될 수 있고,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건축물 될 수 있고, 지붕과 기둥, 벽 세 가지에서도 건축물 될 수 있죠. 4번에서 포인트는 뭐냐? 부속건축물은 이렇게 주된 건축물이 있다면 이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어야, 떨어져 있어야 돼. 같은 대지 안에서. 그리고 주된 건축물을 이용할 때 필요한 건축물 분리돼.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어야 돼. 분리돼. 분리가 중요해. 그래서 주된 건축물이 부속됐다. 부속이라는 것은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붙어. 붙어있다 이게 부속이에요. 부속. 부속을 틀렸어요. 부속을 지워버리고 분리. 부속이 아니라 분리된 부속 건축물로서 그래야 돼요. 5번. 건축법령상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리증대 개까지 나와야 돼. 개. 정축, 대수선, 개축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행위를 하고요. 근데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은 또 다르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리증대로 끝나요. 정축하고 대수선 그것도 공동택 한해서만. 자, 5번. 대수선, 정축, 개축이 나왔는데 재축이 나와서 틀렸죠? 재축은 리모델링이 아니죠. 그래서 재축이란 말 대신에 개축을 하면 되겠네. 4번. 지하층,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하층은, 건축물 충수 사냥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틀렸어. 산입한다가 틀렸고, 산입하지 않는다. 2번. 이 지하층의 면적 있죠? 지하층의 면적은 그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냥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포함되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니까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그냥 연면적 계산할 때 포함되는데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무조건 제.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장 용도의 면적도 제. 그리고 그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제, 대피 공간 면적도 제, 이런 것들 떠나야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서 제한다. 용적률 산정할 때만 제합니다. 용적률 산정 어떻게 합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이 분자인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이 있다 그러면 그 면적은 다 제한다고 그랬죠? 제. 그 다음에 지상 부속 용도의 주장 제. 지하층 면적 제해, 그 다음에 지상 부속 용도 주차장 면적 제해.
또 지상 바로 피난정구역 면적 제 또, 대피공간의 면적 제한. 암기할 때, 치, 주, 피, 피, 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지하층을 설치해야 된다. 틀렸어요. 지하층 설치는 의무상이 아니다. 법적으로 의무를 가지 않는다. 그 건축물의 용도가 뭐가 됐든 규모가 얼마가 됐든 불문하고 지하층 설치는 건축주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법적으로 설치 의무 전혀 없다. 꼭 아셔야 돼. 하이한다 틀렸어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4번 지하층의 정의 기준이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다 체크. 해당 층 높이다 체크. 2분의 1 이상. 그래서 3분의 2가 틀렸죠? 2분의 1 이상. 5번. 건축물의 지하층 출입구 상부는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입한다 틀렸죠? 5번. 건축법령에서 용어 정의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는데 특수구조의 건축물.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느냐? 20미터. 10미터가 아니라 20미터.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그런 건축물을 특수구조의 건축물을 하죠. 그리고 이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고정되지 않는 그런 보차양이 그 A벽의 중심선 기준에서 몇 미터 이상 돌출된 그런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이랍니까? 3미터.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되, 조금 전에 2번 말씀드렸죠? 5번, 2번. 그리고 또 특수구조 건축물은 3번에도 있죠.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특히 그 4번 지문은 좀잘 봐주세요. 결합건축이라는 것은 뭔가 무엇을 두개 이상의 대지에 적용되는 무엇을 결합해서 건축을 하자는 거냐?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란다. 용적률에 따라 포인트 용적률. 6번. 건축법률상 건축 꼭 시험에 나온다. 틀린 거. 여기요. 건축이란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를 건축이라는데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이전 아까 했죠. 이전이란 그 건축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그 대지에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거. 그다음에 재축에서 포인트는 종전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멸치돼 가지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이었는데 기존 건축물로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그걸 해체. 해체하고 그 대지에 따라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전부를 해체하고 종전 규모를 더 초과해서 크게 됐다. 그러면 신축.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의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리는 거죠. 건축 면적 늘리는 것, 연면적 늘리는 것, 층수 늘리는 것, 높이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되죠. 신축. 신축은 바로 조금 전에 했죠. 기존 건축물의 것이 멸실돼 가지고 그 데이터 종전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더 크게 되면 그것도 신축. 기존 건축물 전부를 해체하고 기존 건축물 규모보다 더 크게 돼도 신축. 그다음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 나대지였다. 새로 건축물 축장도 신축. 그리고 부속 건축물 대지에 나중에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도 신축.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되죠. 틀린 것. 5번이 틀렸다. 5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뭐다? 이전이다. 그래서 5번 틀렸네. 나머지 맞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2절
건축법의 적용 대상을 살펴더라도 하셨다 했습니다.